마카오에서 정말 오래된 호텔이에요. 1918년도에 처음에 세워졌고요. 여기가 보니 그 블랙비치 쪽에 맨 끝에 있는 딱 한 군데만 있는 호텔이에요. 리조트 호텔이고 이게 스탠리호라는 그 걸출 여기 유명한 부자가 이것을 구입했고 원래는 옛날에는 여기가 가장 좋은 호텔이었죠. 리조트. 지금은 워낙 좋은 호텔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퇴색했습니다. 하지만 그 여기 마카오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아주 기억이 되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예, 아주 오래되고 고급스러운 호텔로 기억되는 곳입니다. 제가 항상 여기 멀리서 저기서 저 끝에서 여기만 바라만 봤습니다. 네, 어떻게 이번에 한번 찍어보고 뭐 안내를 해보고자 정보를 공유하고자 왔습니다. 조용하고 무식해서 무섭게 찍으려서 찍고 있어요. 거의 오순급인거죠. 옛날에 제가 최고의 마카오에 리조트 호텔을 씁니다. 그거 마카오는 되게 좋네요. 가는 데가 한번 되게 좋아요. 밖에 딱 나가고 나오면 역시 부자들이 옛날에 있었던 곳이라 아마 마카오에서 이런 분위기는 없죠. 아무리 비싼 호텔이라도 이렇게 휴양할 수 있는 느낌의 레이저존이 아 놀래요. 되게 저게 수영장인 것 같아요. 네. 아, 여기 오래된 마카오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호텔이에요. 리조트. 베네시아나 페르시안이나 모비스 같은 그런 우선급 사치스러운 곳이지만 여기 막 아주 조용히 그 동남아 느낌 나는 아 좋네요. 여기 우선급이에요. 규모는 작지만 아 좋네요. 저쪽이 이제 흑사 비치고요. 여기 전체 이 호텔에 클로완 그랜드라는 호텔, 옛날에 웨스이라는 호텔, 전체 풀장이 있어요. 이 정도의 느낌인데 조용히 마카오에서 조용히 보내기 참 좋은 것 같아요. 참조하세요. 클로완 그랜드 풀장입니다. 밤에 더 멋있을 것 같아요. 네. 바도 있고요. 네, 참고하세요. 로비 앞에 아 여기가 원래는 그 스탠리 홍이라는 사람이 카지노를 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카지노가 허가가 안 나왔어요. 그래서 마카오에서 조용한 아주 조용해요. 네. 조용하고 한적하게 보낼 수 있는 호텔입니다. 바다를 보면서 그래서 한 2-3일 동안 막 쇼핑하고 막 하다가 정말 조용하게 보내고 싶으시면 이 호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